맥캠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캠발 아닐까요? 더 뽀샤시하게 나오고 제 얼굴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캠발 좀 받게 해주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톡산입니다. 여러분 온라인 강의나 미팅 많이 하시죠? 아무래도 개인 방송을 하시는 분들 웹캠 정말 많이 활용을 하시죠.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중요한 미팅을 앞두고 계신 분들, 원격 수업을 준비하는 선생님 분들 웹캠을 사용하실 것 같아요. 저도 정말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그 온라인 만남에서 꼭 필요한 웹캠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앵커의 파워 컨퍼런스 C300 제품입니다. 지난번에 앵커의 이어폰 소개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앵커에 대한 인상이 참 좋아서 이번에도 이 앵커의 웹캠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언박싱 먼저 해보시죠. 앵커 언박싱 하면서 드는 생각이 참 잘 포장해뒀다, 그리고 내부 구성이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용설명서가 들어있어요. 본체 있고요, 색상은 블랙 단일 컬러로 출시되었고요. 제가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이렇게 카메라 가리개가 들어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을 때는 닫아뒀다가 사용할 때는 열었다가 사생활 보호를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이 노트북에 이제 스티커 붙이고 이러고 많이 해보셨잖아요.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아예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USB-C to C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PC로 사용하면 USB-A 단자인 경우도 많으실 텐데 이렇게 전환 젠더 연결 후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카메라는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한데요, 원하는 방향에 맞게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니터에 딱 얹어두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모니터에 딱 걸어두셨을 때 조금 눈높이보다 높다라고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내리셔서 삼각대 연결할 수 있는 부위가 있는데 이게 유니버셜 전용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에 갖고 계시는 삼각대가 있다라고 하면 대부분 다 이렇게 호환이 될 거거든요. 그냥 돌려서 삼각대에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니터에 놨을 때보다 괜찮은 나의 위치를 찾아서 딱 두면 조금 더 시선이 자유롭게 온라인 미팅이나 만남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앵커의 공홈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 고객센터에 들어가면 앵커 워크를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하고 딱 보면 화면을 조금 더 입맛에 맞게 구성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디바이스를 볼 수가 있는데요, 360p, 720p, 최대 1080p까지 녹화가 가능해요. 그래서 FHD 영상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프레임도 30프레임으로 할 수도 있고 60프레임까지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보다 끊기지 않는 부드러운 그런 화면을 또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앵글도 세 가지로 나뉘어요. 78도 하면은 조금 더 가까워졌죠? 90도 조금 더 멀어졌죠? 그리고 최대 115도까지 완전 넓잖아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광각이면 아무래도 덩그러니 나의 얼굴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뒷배경도 잘 보여주기 때문에 실시간 방송이나 강의할 때 칠판에 적으시는 선생님분들에게도 보다 더 괜찮게 활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115도, 그보다 좁은 화각도 훨씬 더 가격이 높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초광각을 지원을 하는데 앵커 파워 컨퍼런스 C300 정도의 가격이면 가성비가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밌었던 거는 여기 앵글을 셀프 프레임과 오토 프레임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셀프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인물에 고정이 되어서 움직일 때마다 따라옵니다. 오토 프레임으로 설정하면 인물이 움직여도 프레임이 거의 움직이지 않고 다양한 피사체에 초점을 맞춰줍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서 함께 촬영할 때 설정해두면 좋겠더라고요. 그리고 HDR을 켜는 것도 너무나 좋더라고요. 근데 HDR 기능은 60프레임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요, 30프레임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30프레임에 두고 HDR을 딱 켜잖아요. 훨씬 더 다채로운 영상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뒷부분에 있는 하늘이나 나무 색감 이런 것들도 보다 예쁘게 만들어주고 제 얼굴도 어둡지 않고 밝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HDR 기능이 있다는 게 참 좋더라고요. 저처럼 이렇게 역광에 딱 앉아있을 때 좌석의 위치나 햇빛의 방향에 구애받지 않고 나를 일정하게 찍어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안티플리커라는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형광등 아래서 촬영했을 때 가끔 이렇게 플리커 현상이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안티플리커를 딱 누르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깜빡이는 현상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밑으로 이미지를 한번 들어가 보면 밝기, 샤프니스 같은 것들도 조절할 수 있어요. 밝기를 조금 더 올리면 이렇게 얼굴이 좀 더 포샤시한 느낌이 나지만 뒷배경도 같이 날아가기 때문에 저는 그냥 딱 중간 정도로 해놓고요. 그리고 샤프니스로 영상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줄이면 얼굴에 있는 잡티 같은 것들을 조금 더 감춰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밑에 것들도 한번 만져보면서 나에게 맞는 얼굴 색감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게 뭐냐면 반대로 되죠. 좌우 반전을 되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제가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옵션으로 내게 맞는 것들을 설정을 해둔 다음에 이 상태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줌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저장된 상태 그대로 줌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파워 컨퍼런스 C300이 화질이나 색상 선명도에 있어서 줌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잘 재현해준다, 줌에 맞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줌에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줌 화상회의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요새 정말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아까 앵커워크에서 설정해둔 그 화면 그대로예요. 그래서 줌 화상회의 하다가도 이렇게 딱 일어났다 하면은 이게 또 알아서 이렇게 프레임을 맞춰줍니다. 이게 근데 이 프레임이 따라오는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요. 이 인공지능 AI 포커싱 기술은 영상을 좀 다채롭게 해주기도 하고 하면서도 재밌어서 자꾸 해보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쿠킹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옆에 조리 도구들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이거 카메라 언제 다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냥 이거 하나 두시면 얘가 나를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좀 요리하는 모습들도 좀 잘 담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역시나 방송을 할 때는 비디오도 중요하지만 오디오가 참 중요해요. 그래서 사운드의 수음이나 이런 것들도 괜찮은지 보시면 좋은 것 같은데 앵커에는 듀얼 마이크가 탑재가 되어 있어요. 양쪽으로 하나하나씩 들어있는데요. 저의 이제 사운드 수음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줌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영상도 참 중요하지만 대화나 온라인으로 만남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건 사운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는 어떠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웹캠에서 또 중요한 게 이 캠빨 아닐까요? 왜냐면 이게 또 저에 맞게 또 밝기나 이런 것들도 조절할 수 있고 특히나 이렇게 햇살이 좀 많을 때는 얼굴이 더 포샤시하게 나오고 HDR 기능까지 있으니까 제 얼굴뿐만 아니라 뒷부분까지도 다 챙겨주기 때문에 예쁜 영상이 만들어지네요. 저는 오늘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이 화면이 정말 예뻐서 나중에 실방할 때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캠빨 좀 받게 해주네요. 그리고 AS는 18개월 정도 된다고 하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계속 업데이트가 무상으로 되기 때문에 펌웨어 업그레이드 있으면 또 바로 업데이트 해주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제가 해외 리뷰나 뭐 이런 것들 많이 봤을 때도 평점이 되게 좋더라고요. 정말 초감각을 지원을 해서 여러 명이서 회의할 때도 사용할 수 있고 나 혼자 방송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 정말 탄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기가 있다라고 해서 평점이 좀 높더라고요. 앞서 제가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웹캠들은 가격대가 좀 높더라고요. 진짜 막 30만원, 40만원, 어떤 건 몇백만원 가기도 하는데 이 앵커 제품은 또 가격대가 좀 괜찮은데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지원한다라는 그런 강점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전에 제가 이어폰 때도 느꼈지만 앵커는 참 구성이 참 다채롭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오늘은 앵커 파워 컨퍼런스 C300 제품을 같이 보셨는데요. 웹캠 여전히 뭐 많이 찾고 계시고 앞으로 더 꾸준하게 사용될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많은 일들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개인 방송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이런 식으로 이게 너무 신기하면서도 재밌기도 하면서도 지금 계속 움직이죠? 이런 식으로